요즘 작은 공간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직접 교감하는 일명 하우스 콘서트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사람 이수정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교실 크기의 자그마한 스튜디오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가득합니다. 150여 명의 청중들은 그야말로 무아지경. 아이들조차 신통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흥에 겨워 지휘하는 어린이까지.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가 채 1m도 되지 않은 가까움이 바로 하우스 콘서트만의 매력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까지 다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박한 뒤풀이는 하우스 콘서트의 백미입니다. 앵콜 공연은 물론이고 편안한 분위기에 관객도 용기를 내 연주에 도전했습니다. 하우스 콘서트에 온 사람들은 진짜 다들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훨씬 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좋기도 하고요. 하우스 콘서트는 장르도 다양합니다. 옷자락이 서로 닿을 만큼 작은 공간에서 나누는 우리 가락은 옛 사랑방에 닿아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이 공간에서만은 금세 하나가 됩니다. 국악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원활한 정이 넘치는 그런 공연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평일 저녁에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는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음악 감상과 뒤풀이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매력. 수년째 하우스 콘서트만 찾아다니는 골수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리, 사교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와인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려 너무 멋있는데요. 음악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픈 관객과 대중과 호흡하고픈 예술가들이 작은 음악회에서 큰 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